게 해줍니다. 그래서 18세기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던 북극점은 이곳을 넘어선 탐험가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탐험가들 뿐만 아니라 오로라 헌터들에게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후 2시인데 이렇게 어둡습니다. 해가 안 뜨니까 참 구름이 껴서 오늘 오로라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유럽들 끝까지 왔는데 아쉽네요. 유럽에서 오로라를 본다는 건 기대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로라의 계절이 시작되는 9월. 세계의 오로라의 수도라 불리는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90%는 일본인들입니다. 개중엔 신혼여행으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오로라를 보기 위해 일본では昔から オーロラを見て子供ができたら天才になるとかその話もありますので それも含めて2人とも見たくなってここに来ました。 本当に見たいんです。 オーロラ 見たらいいんですね。 こちらにはですね、先住民特別教授。 それではここで イエローナイフという町の名前の由来についてご案内してまいります。 その時にですね、先住民の人々が銅製のナイフを使用して狩りをしていたことから、イエローナイフ族と名付けたことによって、この町の名前がイエローナイフになってまいりました。 시내에서 30여 분 떨어진 숲속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이곳의 오로라 관찰 확률은 3일 이상 치료 시에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옐로우 나이프는 미 항공 우주국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오로라 오발 바로 아래 자리하고 있고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로라 관측에 최적의 입지를 갖췄습니다. 노래다. 오로라와 오토야 口笛に 반응해서 やってくると 言われていることがあるので 先住民の中では 口笛を吹いて オーロラを呼んだりすることがあるそうです。 보통 사흘 혹은 나흘 일정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하루하루는 금쪽같은 시간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그 누구보다 큰 기대를 안고 오로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기만 합니다. 지금 구모가 떼떼 미래나くて 残念なんですけど まだ時間もあるし 기대してます. 오철 씨도 가을에 옐로우 나이프를 찾았습니다. 이번 촬영에는 특별한 친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천체 사진가인 스테판입니다. Last night was cloudy. We could see a bit of the faint aurora through the clouds, but it wasn't. 천체 사진가의 희로애락을 쥐고 있는 건 바로 날씨입니다. 하늘이 그 열쇠를 쥐고 있죠. The plane has no, the plane is very small. 오로라를 보기에 좋은 전망을 찾았지만 하늘은 꽁꽁 그 문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I hope yes to see aurora yes. Obviously apparently not tonight because of the clouds.
a bit overcast, but let's hope we're going to have fine weather.